개두릅이라고도 하고 은개라고도 하고 참 향이 좋아서. 입에 오는 소리. 풍경이가 신기한가 봐요. 첫 봄을 맞았어요. 조심하거라, 이 낭 떨어지다 거기는. 가자 풍경아, 이제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서 내려가자. 내가 뭘 할 거냐면 우리 아프나? 안 아프지? 뭐 붙었노?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봐라, 이거 찐득이 같다. 야 잠깐만 잠깐만. 버렸다. 야야야야, 내 반찬 좀 만들고. 야, 잠깐만, 내가 이거 야야야야, 야, 이 조금 있다가 좀 네 거 챙겨줄게. 잠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좀 먹을 거 좀 해놓고 나도 좀 일 좀 하고. 야야야, 오늘도 멋진 파란 하늘 위를 그대와 함께 달려보세. 야, 경아. 요렇게 해갖고, 그 댄스 한번 쳐봐. 요렇게 해서.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또 내가 하루 식량을, 내가 또 필요한 나도 식량을 좀. 야 까치 왔네. 꽁 왔다. 꽁 가봐라. 꽁 왔. 까투리야, 까투리 왔어. 요건 지친 게인데 요것도 전도 붙이고 나물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식성이 안 맞는 거는 제가, 예, 차 같은 거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제 입에 안 맞으면 안 해요. 봄에는 봄풀 나오는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을 쓰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시금치도 나왔고요. 필요한 것들 나온 거 이용해 가지고 여기 쑥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제비를 해 먹으려고 반죽을 해놨거든요, 밀가루를. 일하러 안 나오면 턱을 개고 그냥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그치? 네가 너무 괴로워했잖아. 와봐. 아, 가까이. 너. 팔을 네가 너무 세게 잡으니까 내가 이걸 못 꺼내주잖아. 잠깐 앉아있어. 내가 내 간식은 안 챙겨와도 네 간식은 챙겨온다. 일하러 나와도. 네, 내 방해할 좀 그만하라고. 요 갖고 이제 먹고 놀고 있어. 손님 좀 일 좀 하게. 풍경아 파묻지 마. 뭐가 그냥 비 온다니까? 풍경아 비와. 파묻으면 안 된다니까 풍경아. 왜? 파묻지 말라니까. 응? 왜 파묻어? 네 먹으라고 주는 건데. 오늘의 식량. 아주 스님이 얼른 나도
내 먹을 거 해놓고 니 거도 야옷다 베린다. 나 빨래 지금 하기 싫어. 건드리지 마라. 너 가서 놀아. 가서 놀아. 아까 간식 감춰놨잖아. 얼른 가서 놀아. 이제 안 부를게. 아, 놀아. 멀리 가지 말고, 잉? 주변에서 놀아. 엄마, 식탁물이라서, 지금. 오늘은 수지미를 해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표고하고 표고가루 넣고 끓여왔습니다. 다시 반죽해 왔습니다. 한 시간 숙성시켰어요. 여기는 제 방에서 그 계곡으로 바라보는 마루, 쪽마루 있는 곳입니다. 몇 개 따가지고 데쳐왔고요. 이거는 반찬으로 먹을 거고,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승려가 그냥 2G 쓰고 전화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얇게 빼서 넣겠습니다. 좀 줄일까? 우리 풍경이 밥도 줬는데, 그 주변에 이제 봄이 되니까 막 그 나물 캐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주변을 지나가니까 자가 그거를 봐주기가 좀 싫은가 봐요. 아마 제가 딱 한번 먹을 거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을 거. 면 종류가 땡길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여기 감자나 표고만 넣고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이제 귀찮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혼자 있을 때 뭐 특별히 뭐 먹으러 안 다니니까 이제 영 뭐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밀가루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식, 별식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수제비 아주 얇게 해서 짠. 가난해. 아우, 땡줄 하나 넣었더만 매콤한 간기가 없죠. 조금 넣어야죠. 간, 저기, 조선간장. 그, 아직은 이 카메라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뭐, 하여튼 이게 되게 그 냉장고라든지 뭐, TV라든지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영상만 잘 나와도 뭐, 절반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어, 아,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장식품도 이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의 안 먹으면서 단 것만 많이 먹는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번 먹는 분량이 이 정도면 되잖아요. 금방 뜯어왔어요. 제가 필요한 거 조금 해온 거예요.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풀인데? 아유, 진짜 속았다, 야, 너. 풀을 갖다가. 제가 착각했는데, 풀이 아니, 이거 풀이 아니고요. 보리! 뭔 맛있을 것 같죠? 저도 생각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밀가루만 익으면 끝난 거예요. 좀 더 해드릴까요? 생긴 거는 이렇게 국물이 멀쩡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 물이. 그냥 빨간 고추를 제가 농사 지은 거를 아까 여기다 넣었다가 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거는 기를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야채 건지고요. 야채는 건져서 먼저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파란 야채는 수제비가 되는 동안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은계라 그래요. 근데 강원도 쪽에 가면 이걸 있잖아요. 그냥 참두릅이라 하고요. 이 은계를 옛날에 개두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향 진짜 맛좋거든요. 향이 좋거든요, 은계는. 은계가. 거의 초장에. 그래가지고. 이거 은계.
번개는 전부 쪄먹으면 별로예요. 이건 그대로 먹는 게 참 맛있어요, 향이. 안 그러면 이렇게 먹든가 간장하고 깨소금하고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무쳐갖고 조물조물 그래 먹어도 맛 좋죠. 번개나무는 나무가 딱 하나 있는데 몇 개가 없어요. 저 한번 먹으면 없어요. 어렸을 때 수제비를 해주시면은 수제비를 많이 해요, 시골에서. 그러면 좀 남으면은 통통 불어 있어요. 그걸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먹어보면 맛있어요. 향이 좋아서. 달래 간장을 조금만 좀 끼얹을게요. 참달래 좀 넣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나 나물향 진짜 좋은데? 수제비는 진짜 몇 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반찬은 드릅 반찬. 아, 시원하다. 아, 너무 좋은데? 국물도 조금 매콤해요. 국물이. 근데 자연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은 야간초도 봄나물들은 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몸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봄에 뭐 이렇게 드릅 같은 거 먹는 거는 영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참드릅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게드릅을 더 좋아해요. 응게 향이 너무 좋아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향 같은 느낌? 막 먹다 보면 안에서 막 꾸역꾸역 향이 올라가요. 아, 좋다. 내가 필요한 나물은 충분히 섭취한 것 같아.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아, 이렇게 저는 건강한 수제비를 한 그릇 했습니다. 맛 좋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식단 식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인생 수행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주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어? 응? 잘 지냈냐고. 이 밥도 많이 먹었고 살이 뽀록뽀록뽀록 쪘더라. 응? 아이고 힘도 좋은 거, 아이고 힘도 좋은 거. 아이고 힘도 좋은 거, 아이고 힘도 좋은 거, 아이고 힘도 좋은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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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아이고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이라노. 에? 어? 왜? 응? 왜? 아이고 와이라노 와이라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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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치는 거야 이게? 마는 건데?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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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야, 야, 아이고야 뭐? 에, 얌전하게 있어야지. 뭔지야 이 새끼야? 어? 차분하게 이먹고, 이먹고. 구경아, 이 먹고. 구경아, 이 먹고. 이 언제 죽을지 어찌 아노, 니가. 니 주변에 지금 말이야, 독사 있지, 멧돼지 있지. 니 어찌 이길래, 가들을. 그럼 니 죽으면 어쩔래? 스님 떠나서 이제. 어? 자신 있나? 지금 이 몸뚱아리보다 더 아름답게 태어날 자신 있어? 어? 그 공부하란 말이야. 내가 니한테 뭐라 했어? 내가 뭐 집을 지키라 그래, 너한테, 어? 응?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되잖아. 울지 말고, 울긴 왜 우노? 공부하고 있어, 잉? 스님 오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러지 말고. 공부하라고 여기 온 거잖아, 너는. 응? 앉아. 이거 딱. 하고 앉아 있어. 이 먹고.